구약성경 392면 사사기 17장 1절에서 6절 말씀 그리 길지 않으니까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자, 1절부터 6절입니다. 시작. 에브라임 산지에 미가라 이름하는 사람이 있더니 그의 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께서 은 1100을 잃어버리셨으므로 저주하시고 내 귀에도 말씀하셨더니 보소서 그 은이 내게 있나이다 내가 그것을 가졌나이다 하니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내 아들이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미가가 은 1100을 그의 어머니에게 도로 주매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내가 내 아들을 위하여 한 신상을 새기며 한 신상을 부어 만들기 위해 내 손에서 이 은을 여호와께 거룩히 드리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제 이 은을 내게 도로 주리라. 미가가 그 은을 그의 어머니에게 도로 주었으므로 어머니가 그 은 200을 가져다 은장 세객에 주어 한 신상을 새기고 한 신상을 부어 만들었더니 그 신상이 미가의 집에 있더라. 그 사람 미가에게 신당이 있으므로 그가 에봇과 드라빔을 만들고 한 아들을 세워 그의 제사장으로 삼았더라. 그때에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이 시간에 우리 어르신들 뭐 이렇게 말씀드려서 죄송한데 70세 이상 우리 어르신들 뭐라고 시키지는 않겠습니다. 손을 들으면 일어서라고 하지 않겠는데 옆에 계실 어르신들이 70세 이상인 것 같다 그러시면 그분들을 위해서 액면가 말고 실제 그분들을 위해서 축복합니다. 건강하게 오래오래 사십시오. 함께 박수치면서 사랑으로 축복합니다. 건강하게 오래오래 사십시오. 네. 네, 건강하십시오. 특별히 우리 주박사님, 주집사님, 김권사님, 우리 김광정 권사님 네, 다 건강하게 오래오래 사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가 마태복음을 연속적으로 강해하고 있는 상황에 사실 오늘의 마태복음 본문은 유다가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으니라 이거거든요. 근데 오늘 어버이주일이라서 도저히 그 본문으로는 설교를 못하겠더라고요. 오늘 어버이주일 따로 이렇게 사사기 본문을 선택했고 다음 주일은 성령 강림 주일 또 다른 본문으로 잠시 보도록 하려고 합니다. 어버이주일이면 대개 우리는 부모님께 말씀을 통해서 부모님께 순종하고 또 전화도 자주 드리고 용돈도 드리며 자식된 도리를 좀 다 하자 이렇게 또 윤리적인 곤면 차원에서 설교가 진행이 됩니다. 하지만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이 가정에서 부모가 자식에게 자식이 부모에게 그리고 부부간에 지켜야 할 이러한 명령들은 다만 윤리적 인륜적 도리나 명분의 차원을 훌쩍 넘어서 그보다 훨씬 근본적으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새로운 존재가 되었다. 그러므로 그렇게 살아야 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하나님과의 관계적 차원, 우리의 존재적 차원에서 명령하고 있습니다. 가령 신명기 5장 16절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런 명령은 애굽에서 종되었던 그 비참한 인생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모세의 인도에 따라 광야로 나와서 새로운 백성, 새로운 존재가 되었을 때 십계명의 다섯 번째 계명으로 주어지고 있는 거예요. 너희는 더 이상 종된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었으니 이렇게 살아야 된다. 부모를 공경해라. 그죠? 신약의 에베소서 6장 1절에 보면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 명령 또한 우리가 죄의 종에 있었을 때에 그런 비참한 우리의 운명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으로 구원을 얻고 하나님 안에서 새 사람이 되었으니 그러므로 너희가 이렇게 살아라. 아내들이여 남편에게 복종하라. 남편들아 아내들을 사랑하라. 부모들아 자식들을 노엽게 하지 말고 자녀들아 부모를 공경하라. 종들아 상전들아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예수 안에 새롭게 된 존재, 그 변화로서 그런 삶이 가능해졌고 그렇게 사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차원에서 명령들이 주어지는 것이지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세상 사람들이 하듯이 그렇게 명령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시 말해서 여러분이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에 있지 않으면 본질적으로 부모는 자식을 사랑할 수 없고 자식은 부모를 공경할 수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가정에서 부모로서 자녀로서 무엇보다 또 부부로서 가장 중요하고 시급한 문제는 여러분 각자가 하나님과의 거룩한 관계를 회복하는 거예요. 그 거룩한 관계를 가져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레위기 19장 1절 2절에서 광야로 쏟아져 나온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하나님이 너희는 내 백성이라 말씀하시며 그러므로 너희는 거룩하여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등장하는 이어지는 곧바로 이어지는 말씀이 그러므로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라. 나의 안식일을 지켜라.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새롭게 존재의 변화를 입은 그 사람이 할 수 있는 부모 공경, 하나님 공경. 이 두 가지는 사실 다른 게 아니에요. 같은 겁니다.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있는 자,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는 자가 부모를 사랑하고 공경할 수 있고 또 반대도 하나님 안에서 성립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 부부 간에 서로 사랑하고 신뢰하는 것, 부모 자식 간에 사랑하고 공경하는 것, 이것들은 전부 하나님 섬기는 일의 같은 본질로 등장하고 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러므로 올바로 되어 있지 않는다면 부모 공경, 자식 사랑, 그 모든 것은 예수 없는 저 세상 사람들도 하는 그냥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것에 불과합니다. 그것들이 그들의 존재와 운명을 아름답고 영광스럽게 만들지 못해요. 그들 안에 예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다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되어 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분의 말씀에 내 삶을 얹혀서 그분의 말씀이 내 삶의 기준이 되고 질서가 되고 그리고 그분의 말씀을 순종하는 삶을 내가 너무 즐거워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거예요. 내 삶 곳곳이 그분으로 채워지는 거예요. 그 하나님으로, 그 하나님의 성품, 그 하나님의 영광으로 채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1편 여러분이 잘 아시는 말씀처럼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다라고 말하면서 그의 삶이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계절을 따라 열매를 맺고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 그의 모든 삶이 형통하게 되는 그 은혜를 받아 누리게 되는 겁니다. 나무가 원 줄기에 붙어 잘 붙어 있는 거죠. 이게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갖는다는 겁니다. 그래야 원 줄기와 뿌리에서 뿜어져 나오는 그 무한한 영적 자양분이 그대로 가지에 전달되어서 가지에 꽃이 피고 열매를 맺는 거죠. 이게 가지의 영광입니다. 생명입니다. 그러나 그 반대, 거룩하신 하나님을 외면합니다. 하나님이 아닌 세상의 다른 신들과 교제하고 세상 그 신들을 섬깁니다. 그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그들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질서대로 닮아가려고 하고 그리고 그것이 자신의 인생의 기준인 양 살아가죠. 자, 그런 삶, 그런 삶은 그런 세상의 신들이 보여주는 정서 그리고 그들이 주입하는 욕망, 가치들을 잡으려고 우리의 인생을 거기에 던지게 만들죠. 그런 삶은 사실상 질서이신 하나님이 안 계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없기 때문에 무질서한 삶이에요. 아무리 자기 계획적이고 주도적이고 철저하게 시간을 쪼개서 아주 부지런하게 산다 해도 그 안에
하나님이 없으면 그는 무질서한 삶이에요. 오늘 어버이 주일을 맞아서 우리 가정이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바로 여러분 각자가 그 관계를 점검하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요,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하나님, 그런 하나님을 외면한 채로 자기 마음대로 살았던 비극적 역사의 한 순간을 담고 있습니다. 그 한 시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어요. 바로 사사시대입니다. 여호수아가 모세로부터 리더십을 이어받고 그 200만 이스라엘 데리고 요단을 건넙니다. 그리고 드디어 첫 성 여리고성을 치고 가나안 땅, 하나님 허락하셨던 약속의 땅 하나하나 정복해 나가죠. 전쟁을 통해서. 그때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이 취했던 태도는 철저한 하나님 말씀의 순종이었습니다. 순종하였더니 땅을 얻었다. 이게 여호수아의 주제죠. 그렇게 땅들을 얻어 열두 지파가 각자 땅을 갖게 됩니다. 그 땅에서 자기들의 소유와 함께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각자의 복을 받아 누리는 아름다운 신앙의 삶이 드디어 시작됩니다. 풍요로운 삶이 시작돼요. 그런데 여호수아가 죽습니다. 여호수아를 따랐던 그 세대가 다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집니다. 그리고 그 다음 세대는 어땠을까요? 여호수아를 모르는 세대는 하나님을 떠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신앙은 불신앙으로 급선회하기 시작해요. 아굴의 잠언이 이런 말씀이 있죠.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홍대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서 배가 부릅니다. 그러자 그들의 태도, 하나님을 모르겠다. 하나님이 누구냐. 하나님과의 관계를 점점 끊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가나안 문화에 접붙이기 시작해요. 거기서부터 뿜어져 오는 세속적 자양분을 받아 그것에 침취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가나안의 여러 비인격적이고 퇴폐적인 신들 중에 하나로 치부하고 이제부터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그 시대로 진입하게 됩니다. 사사시대죠.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스라엘의 거룩의 울타리는 철저히 허물어집니다. 마침내 가나안 정신과 그 문화에 이스라엘이 점령당해 버립니다. 그래서 사사기 처음 1장, 2장을 보면요,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쫓아내지 못하고 쫓아내지 못하였더라. 이 쫓아내지 못했다는 말을 12번 반복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가나안의 퇴폐적인 종교, 타락한 문화를 쫓아내지 못하고 받아들여 그것을 품고 어울려 살았답니다. 그리고 마침내 이제 사사기의 거대한 이야기를 풀어가려고 하는 딱 이 선언, 이 선언 이후에 이제 사사기 이야기가 본격적으로 등장하죠. 사사기 1장 12절, 이스라엘이 하나님 여호와를 버렸다. 그리고 사사시대가 이어집니다. 하나님을 버린,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의 결과는 무엇일까요? 생명이 하나님이시죠. 모든 생명이 그분으로부터 오는데 하나님을 버렸다, 단절했다, 생명이 없었다. 그러므로 가나안 신들의 지배에 아래에 들어가게 됐고 생명 없는 삶 그 채로 종된 그런 핍박의 삶에 들어가게 돼요. 고통스럽죠. 그래서 이스라엘이 이제 죄짓고 멸망에 처하자 그들이 할 수 있는 것, 하나님을 향하여 비명을 지르는 거죠. 하나님, 우리 좀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외면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사사를 보내시죠. 사사, 저지죠. 사사란 백성의 죄를 심판해요. 일단 너희들의 죄는 이거다라고 명확하게 심판한 다음에, 그러니 그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와라. 그러면 산다. 돌이켜서, 그리고 어려운 현실, 압제 현실 속에서 이 사사들이 용맹스럽게 이스라엘 백성을 끄집어 구원을 구출해내는 구원자 역할도 합니다. 그렇게 사사가 개입해 신앙이 회복되고 이스라엘이 살만하게 됩니다. 그런데 사사가 죽고 또 한동안 부요해지더니 이스라엘이 살만해지면 또다시 하나님을 버리고 가나안 정신에 붙잡혀, 가나안이라고 하는 세상 속에서 마치 중독자처럼
건강할 때는 잘 살다가 또다시 중독에 빠지는 것처럼 그러기를 사사기는 12번을 합니다. 12 사사를 하나님이 보내십니다. 12가 계속 반복되죠. 12 지파 이스라엘 총체적인 타락을 강조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은요 우리가 읽었지만 하나님께서 마지막 사사를 보내죠. 그가 누구냐면 삼손입니다. 삼손 이야기가 16장까지 아주 길게 소개돼요. 삼손이 죽었습니다. 더 이상 사사는 없습니다. 사사기에. 그리고 등장하는 게 17장 오늘 우리가 읽은 이야기거든요. 이 이야기는 18장까지 이어지는데 단편적인 그냥 하나 한 토막의 이야기가 아니라 사사기 전체 이 시대 전체를 담아내는 상징적인 이야기예요. 우리 6절을 한 번 더 읽읍시다. 한 번 더 읽읍시다. 자, 6절 시작. 그때에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사사기의 주제죠. 나중에 21장 한 번 더 나오는데요.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던 것 아닙니다. 이스라엘 왕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그 하나님을 자신들의 왕 삼기를 거부한 거죠. 그 결과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은 어떻게 살아가냐면 이제부터는 자기 소견대로 살아가요. 마음대로 살아갑니다. 무질서하게 그냥 가난한 사람이 된 겁니다. 쉽게 말해서 크리스찬이 세상 사람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사람들이 하나님과 완전히 단절된 채 하나님 아예 그들의 삶의 자리에 하나님이란 이름이 없었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여전히 하나님을 신앙한다고는 신앙이 있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율법, 말씀을 지키려고 하는 그런 노력도 있었죠. 그런데 그런 형식들만 남았지 내용이 하나도 없었어요. 하나님을 믿는다면서 하나님을 가정의 주인으로 대접하지 않고 자신들이 가정의 주인이 되어 마음대로 하나님을 부리는 그런 교만을 범하죠. 그렇게 이스라엘에게 신앙은 껍데기뿐 내용은 하나도 없었어요. 그 껍데기 안에는 진실함, 거룩함, 순결함 이런 게 아니라 탐심, 욕망 이런 것들로 채워서 이 이스라엘의 사사시대는 그야말로 비극의 시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사는 이 시대가 사사시대하고 참 닮아가고 있다는 것이 참 비극입니다. 오늘날 크리스천들에게 가장 큰 도전이 뭐죠? 옛날에는 믿음 지킬래? 죽을래? 이런 핍박의 도전 앞에서 근심하고 걱정했던 시기라면 오늘날은 세상의 달콤하고 짜릿한 유혹, 세속성, 술에 취하듯 세상 정신에 취해 자신의 존재다움으로 살지 못하게 하는 온갖 유혹들이 우리의 삶을 침범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그렇게 가나안 정신에 물든 이스라엘 삶이 어떠했는지를 단편적으로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그냥 읽으셨지만 내용 하나하나 뜯어보면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인가 할 정도로 심각합니다. 한 가정이 소개되죠. 그 가정의 아들이 이름이 에브라임 사람 미가라는 사람이에요. 미가라는 사람의 이름의 뜻은 누가 하나님 같은가, 하나님 같으신 분이 누군가라고 하는 매우 신앙 고백이 담겨있는 아주 훌륭한 이름이에요. 그런데 이 미가라는 사람은 그 이름과 전혀 걸맞지 않는 정반대의 삶을 살고 있어요. 마치 성도, 거룩한 무리들, 그죠? 무리, 크리스찬. 크리스찬이 뭔 뜻이죠? 그리스도의 사람, 그에게 속해 있는 사람, 제자,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 다 이런 정말 고급한 이름들 안에 신앙 고백이 들어있는데 마치 그런 성도, 크리스찬, 제자들이 그에 걸맞지 않게 전혀 다르게 세상 사람의 방불하게 살아간다 그것과 같아요. 미가와 그의 어머니 이야기예요. 얼마나 황당한지 한번 들어보세요. 어느 날 미가의 어머니에게 은 1100세겔이라고 하는 이게 뭐 정확히 가치를 따져보기 어려울 것 같아요. 네, 그러나 어마어마한 돈입니다. 그 당시 한 노예가 30세겔이니까 1100세겔은 곱하기 몇 하면 몇십 명의 노예 값이겠죠.
이한 여인이 그렇게 많은 돈을 가지고 있었는지는 의문스럽지만 여튼 그 어머니의 1100세겔이 도둑 맞습니다. 누가 훔쳐갔는지 모르기 때문에 이 어머니는 동네에 대고 나팔을 불어요. 내 돈을 가져간 그놈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저주했을 거예요. 어떤 저주를 했을까 궁금해하죠. 신명기 계속 신앙적인 코드가 등장하니까 신명기 28장 20절에서 68절까지가 저주거든요. 이러이러한 저주를 받으라라고는 저주들이 쭉 소개되는데 뭐 연병에 걸려라, 뭐 가다가 죽어라, 객사, 뭐 이런 것들이 나와요. 저주의 성경에. 마치 그런 걸 인용해서 정말 내 돈, 내 재산을 훔쳐간 그 도둑놈은 그런 저주를 받으라라고 했을 거예요. 아들이 이 미가가 그 저주를 들어요. 충격을 받아요. 그리고 2절 중반에 보니까 미가가 어머니에게 어머니, 어머니의 은이 저에게 있습니다. 제가 가져갔습니다. 범인이죠. 아들이 범인이었습니다. 어머니의 저주가 얼마나 심각했는지 아들이 깜짝 놀라며 이실직고를 한 거예요. 여러분, 이 아들이 철부지 아들 아닙니다. 후반부에 보듯이 읽었듯이 그에게도 아들들이 있습니다. 중년입니다. 최소한 30대, 40대. 이 아들이 어머니 거 훔친 거예요. 충격적이죠. 그런데 여러분, 더 충격적인 사실은 그 다음에 등장한 어머니의 반응입니다. 보통 어머니 같으면 아들을 엄히 꾸짖어야죠. 그런데 2절 마지막 부분에 오니까 어머니가 이렇게 말합니다. 내 아들이 복받기를 원하노라. 책망이 아니라 오히려 축복을 해줍니다. 어머니의 재산에 손을 댄 부도덕한 아들을 꾸짖고 교훈해서 엄히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오히려 뭐라 하냐면 괜찮다. 너는 하나님이 복 주실 것이다. 그러니까 자식이 뭘 해도 넌 하나님께 특별한 사람이니 괜찮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부모가 자식을 지금 망치고 있어요. 그리고 거기서 끝나지 않죠. 아들에게 이제 엄마가 돈을 다 돌려받아요. 그리고 거기에서 대략 20%, 200세겔을 떼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내 아들을 위하여 한 신상을 새기며 한 신상을 부어 만들기 위하여 이 200세겔 여호와 앞에 거룩히 드리노라. 무슨 말이에요? 도둑질한 아들을 위해서 작정 헌금을 했는데 그 작정 헌금의 명목이 우상을 만들어 달라는 거예요. 도무지 이해가 안 되죠? 말이 됩니까, 여러분? 200세겔이면 뭐 어마어마한 큰 돈입니다. 몇 천만 원, 몇 억이 될 수도 있어요, 지금은. 그 은으로 최고급 값비싼 우상을 만들어서 자기 아들에게 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아들이 복받을 것이라고. 아들의 부도덕을 지적하지도 않고 그저 자기의 아들이 복만 받으면 된다라고 하는 자기 신념에 사로잡혀서 뭐든 괜찮다. 그게 우상이어도 괜찮다. 네가 복만 받으면 된다. 그 어머니의 그 아들이죠. 이제 아들의 태도를 보면 어머니가 해준 선물 같은 그 신상을 값비싼 신상을 자기 집딱 중앙에 자기 집에 가장 잘 보이는 곳에 모셔둡니다. 그리고 이 아들도 도둑질한 부도덕한 사람인데도 자기 집에 보면 자기만의 예배의 공간이 있습니다. 개인적인 예배의 공간. 거기에서 에봇과 드라빔을 만들어요. 에봇은 뭐냐면 제사장만 입는 거룩한 옷이에요. 아무나 만들 수 없습니다. 만들어서도 안 돼요. 제사장만 입어야 되는 그 옷을 자기 마음대로 만들죠. 드라빔은 가족신이에요. 가족신의 장신구처럼 신을 새겨서 이게 우리 가족을 지켜준다고 가지고 다니는 이런 조그마한 소품인데 이것도 만들어요. 신을 만듭니다. 그리고 더 황당한 건 자기 아들들 중에 하나를 세워서 이제 네가 우리 집 제사장 해. 이런단 말이에요. 이스라엘의 제사장은 오직 레위족 속의 아론 가문만 제사장이 되는데 아무나 지금 자기 아들한테 제사장, 에브라임 사람이에요. 자기 아들한테 제사장 하래요. 무질서의 극치 아닙니까?
에봇드라빔 제사장, 신상, 개인 예배실 그 모든 것을 갖춰두면 하나님이 자기에게 복 주실 거라고 믿었습니다. 신앙이 대단히 미신적으로 변질되었죠. 근데 이게 이 한 사람, 이 가정만의 문제가 아니라 이 시대 이스라엘 전체의 신앙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오늘 그 다음부터 7절부터 이어지는 그 후속 본문을 보면요, 때마침 베들레헴 사람의 레위 사람이 지나다가 이 미가의 집에 들어가요. 방문을 했는데 미가가 딱 보고 그게 레위 사람이에요. 일반 사람보다 레위 사람이 제사장 하면 좋겠다 하고 너 우리 집에 제사장 해. 내가 너에게 연봉 이만큼 줄게. 고용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를 위하여 아버지와 제사장이 되어달랍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이렇게 12절에 미가가 그 레위인을 거룩하게 구별했대요. 이게 표현이 그냥 거룩하게 구별했단 말이, 사실 이 문장은 이 사람을 비꼬는 말이에요. 도둑질하고 우상숭배하고 계명 어기고 그 형식만 잔뜩 가지고 있는 이 사람이 뭘 거룩하게 구별합니까? 그리고 13절에 레위인이 내 제사장이 되었으니, 다 같이 한번 읽읍시다. 13절은 시작. 레위인이 내 제사장이 되었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실 줄을 아노라. 그러니까 정리해보면 미가는 집에 최고가의 신상을 안쳤고 자기 개인 예배실에는 에봇과 드라빔을 구색을 갖추었고 무엇보다 중요한 자신을 위한 제사장까지 세워두어서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복 주실 모든 조건을 갖추었다라고 자신만만하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아이가 도대체 뭔가 싶지 않습니까? 분명 신앙인의 가정에 신앙의 언어들, 신앙의 개념들이 아주 충만하게 등장하죠. 거룩의 코드들이 아주 쉴 새 없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 속에 우리에 드는 강렬한 의문, 이 가정에 하나님이 계신가? 저주와 축복의 언어가 있고 경건과 세속이 섞여 있는 그 가정. 미가는 그의 이름의 뜻처럼 하나님 같은 분이 있단 말인가? 라는 신앙과 전통과 경건이 있는 것 같은데 실상 그 안을 들여다보면 하나님 없는 자처럼 살고 있다. 정말 이 사람이 하나님 믿는 사람인가 할 정도로 그의 삶은 온통 무질서하고 불경건하고 계명들은 쉽게 무너지고 깨지고 울타리는 사라지고 그런 허물어진 신앙인의 가정을 보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입니다. 사사시대의 이스라엘. 아들이 복만 받을 수 있다면 우상도 괜찮다라고 하는 어머니, 우리 가정이 복받을 수만 있다면 부적을 써놓아도 좋다라고 하는 미가, 취직과 성공을 위해서라면 자격이 없지만 거룩하지 않지만 그래도 나는 할 수 있다라고 하고 그 타협하는 이 레위인의 탐심, 이 모든 것이 어우러져 있습니다. 온통 무질서와 불경건, 가나안의 세속성으로 뒤범벅된 한 가정의 신앙 현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우상 섬기듯 하고 신앙은 자기 생각과 판단의 근거에서 마음대로 하는 시대, 오로지 하나를 위해 달려갑니다. 열심을 냅니다. 그게 뭡니까? 현세적 복. 그저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복을 받을 수 있을까? 요 질문 붙들고 전심을 사력을 다합니다. 그 외에 관심 없습니다.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교제,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의 계명을 진심으로 지키며 순종하고 그렇게 하여 거룩해지는 존재의 삶, 그런 거에는 일체의 관심이 없고 신앙에 열심을 내지만 전부 복받기 위해서 열심을. 미가의 모습이 사사시대를 대변하지만 씁쓸하게도 오늘 우리 시대를 대변하는 것 같다. 무척 서글프지 않습니까? 도대체 복이 뭘까요? 복이 뭐길래 여기까지 가냐 이 말이에요. 이스라엘이 여기까지 갔어요. 우리는 그러지 않을까요? 복이 뭐길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에게 그들을 애굽에서 구원해 내시고
그들의 존재를 거룩해 하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 아닙니까? 죄와 사망에 갇혀 영원한 심판에 소멸될 비참한 운명에 있는 저와 여러분을 끄집어내셔서 자녀 삼아 주신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복 아닌가요?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 밖에는 나의 복이 없습니다. 시편 16편. 하늘에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 밖에 내가 사모할 리가 없습니다. 시편 73편. 자, 이런 신앙 고백. 복이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런데 자기 인생에 하나님은 없고 스스로 복받을 조건으로 생각하고 그것들을 하나씩 하나씩 마련하는데 인생을 탕진한, 그래야 복받는다고 생각해. 만일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하나님께 복받을 조건 마련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이 미가가 되는 겁니다. 가령 예배가 중요하죠, 이 예배가. 그래서 우리는 예배를 잘 드려야 복받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한편에서는 맞지만 또 한편에서는 오해가 있어요. 예배가 무엇입니까? 거룩하신 하나님을 대면하는 시간, 자신이 거룩해지는 시간이죠. 한 주간 새 속에 때를 묻어 이렇게 조금 더러워졌지만 하나님 앞에 섬으로 인하여 그분 앞에 내가 나를 가릴 수도 없고 속일 수도 없고 가면을 쓸 수도 없는, 나의 모든 현실이 적나라하게 거룩한 하나님 앞에 다 보여지는 이 시간, 우리는 무엇을 구해야 될까요? 하나님, 나의 죄를 도말하시고 나를 거룩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해주시지 않으면 내 삶은 의미도 없고 복되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 앞에, 거룩 앞에 서는 시간이 예배 시간인데 그저 한 주간 살아서 힘들게 지치게 살아가지고 상처받고 위로받고 싶다 예배에 나오고, 물론 예배 시간에 위로가 있습니다만 자기 스스로의 만족과 기쁨과 위로를 위해서, 자기 기분을 위해서 이 예배 시간을, 이 공적이고 거룩한 시간을 대단히 사적이고 개인적인 종교 이벤트로 생각하고 교회를 온다면 그 사람은 이 예배를, 이 예배 자체를 복받을 조건으로 생각하고 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가정이 복된 가정이 되려면 부모가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아야 합니다. 올바라야 돼. 거룩해야 합니다. 미가의 어머니를 보세요. 얼마나 탐심에 사로잡혀 있는 여인인가요? 그리고 잘못된 기복신앙이 잡혀 있어요. 그 기복신앙이 자녀를 망치고 있어요. 부모의 헛된 욕망을 지금 아들 미가에게 주입하고 있어요. 그리고 부모가 자식을 파멸의 길로 내몰고 있습니다. 길잡이가 되고 있어요.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기대가 크지 않는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모두 기대합니다. 그래서 그 기대를 가지고 정말 뼈를 갈아내는 심정으로 우리 자녀들을 부모들이 섬겨요. 돌보고 서포트합니다. 그 시대를 몇십 년 지금 지나왔습니다. 우리 자녀들은요, 유치원도 되기 전에 자기가 부모에게 저항할 수 없는 그 나이, 그 시기부터 철저히 부모의 욕망에 사로잡혀 자라갑니다. 기계적 삶을 살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 자아가 형성이 됐을 때 이미 어머니, 아버지의 그 욕망에 확 붙들려 있는 상태에서 스스로 빠져나오지 못하지만 그의 삶이 버겁습니다. 그 나이에 그 일들을 한다는 건 버겁습니다. 괴롭죠. 힘들어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그래서 힘든 내색이라고 내색이라도 하면 부모들은 어김없이 자녀들에게 그렇게 이야기하죠. 다 너 잘되라고 그래. 다 네 잘되라고. 엄마 아빠가 무슨 잘되려고 이런 줄 아냐? 다 너를 위해서야. 그러니 참고 견뎌. 엄마 아빠 견디잖아. 여러분, 이게 가정의 행복일까요? 부모도 못할 짓이고 우리 자녀들도 못할 짓이고, 아이의 인격과 성품, 그 아이의 신앙에는 관심이 없고 그저 질세라 세상 사람들 보폭 늘려가며 달려가는 그 스피드에 맞춰보려고 우리의 가랑이가 찢어질 정도로 그렇게 안간힘을 다 쏟고
그렇게 해서 아이가 자기밖에 모르고 타인을 공감하지도 배려하지도 못하는 성품으로 자라가고 있는데도 부모는 끝까지 그 아이를 향하여 너는 공부만 해. 나머지는 내가 알아서 다 해줄게. 여러분, 그 부모의 소원대로 아이들이 공부를 잘하게 됐어요. 잘합니다. 똑똑해졌어요. 출세했습니다. 사회 곳곳에 요직에 앉아 있습니다. 그럼 그 사회가 건강한 사회가 될까요? 그의 가정이 건강한 가정이 될까요? 예수 믿는 크리스천의 가정은 달라야 되죠. 신앙은 그저 인생에, 우리 인생의 많은 시간의 극히 일부를 떼어서 하나님께 드리는 종교 활동이 아닙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을 믿는 문제예요. 여러분의 일생이 그분을 의지하는 문제이며 여러분의 전 생애를 그분께 맡겨드리는 신뢰의 문제입니다. 작은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의 운명 전체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신앙의 목적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주시 어떤 복이 아니라 하나님 그분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아름답게 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 없는 가정, 하나님 없는 부모, 하나님 없는 자녀, 그의 삶이 복되겠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것을 오늘 이 이야기가 역사에 증언하고 있는 것이고, 반복적인 역사가 끊임없이 그것이 사실임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가정의 달, 특별히 어버이 주일. 여러분이 부모로서 자녀들이 복받기를 원한다면 그들에게 신상을 만들어줄 것이 아니라 저 집은 신상 얼마짜리 만들어줬으니 나는 더 비싼 거 만들어줘야 되겠다. 신상 경쟁할 것이 아니라 자녀들에게 하나님 사랑하는 법을 가르쳐 주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진리를 붙들고 인생길 걸어갈 수 있도록 교훈해 줘야 돼. 말로 듣지 않죠. 그러니 부모가 그런 삶을 살아 본을 보여야 합니다. 그래서 자녀들에게 우리는 삶으로 이렇게 증언해야 돼요. 하나님 없는 삶은 결코 복이 아니란다. 하나님을 외면하고 자기 마음대로 사는 것은 저주에 자신을 던지는 것이다. 하나님을 떠나 사는 것은 가지가 잘려 나가는 것과 같다. 잠시 그 아름다움과 젊음을 유지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생명을 만들어낼 수 없기 때문에 아무리 화려하게 꽃이 핀 가지라도 열매가 맺혀진 가지라도 그 가지는 스스로 생명을 만들 수 없기 때문에 마르고 비뚤어지고 소멸한다. 하나님 떠나면 그렇게 된다. 우리가 가르쳐야 되겠죠. 세상이 열망하고 내가 생각하기에 복되고 좋은 것들을 아무리 갖추어 이게 복된 삶이다, 나는 복받을 것이다 하여도 그 어떤 것도 하나님과 비교했을 때 하나님보다 더큰 가치는 없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가장 큰 가치로 품고 사는 그에게는 세상 그 어떤 것들도 하나님 주고 바꿀 그럴 만한 가치로 안 보입니다. 그에게는 세상에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거룩하신 하나님이 그의 삶에 있고 그분이 만들어내는 무수한 복들이 자신의 것이 되기 때문에 그것을 포기할 마음이 1도 없습니다. 유튜브를 이렇게 음악을 듣고 또 찬양을 듣고 필요한 정보를 얻을 때는 꼭 이렇게 유튜브를 자주 켜놓는데 보면은 이 유튜브 이것이 자기가 마음대로 알고리즘으로 띄워준단 말이에요, 영상들을. 근데 되게 안 보죠. 그런데 얼마 전에 딱떠 있는데 이게 썸네일이라고 하는 첫 번째 페이지가 굉장히 마음을 확 사로잡았어요. 그래서 클릭을 안할 수가 없어서 클릭을 했어요. 제목이 뭐냐면 한국의 100억대 아파트예요. 왜 이게 제 마음을 사로잡는지 모르지만 일단 호기심에 100억짜리 아파트가 있을까? 서울 한남동 85평짜리 아파트 소개하는 영상이에요. 근데 도대체 아파트 한 채가 100억이면 그 아파트는 금이 발라졌을까? 뭐 이렇게 궁금해서 보았던 유튜브가 들어가면 소개해요.
하는데 문을 딱 현관문을 딱 들어가자마자 처음 딱 신발 벗는 거기에 마주하는 바로 앞에 거울 밑에 이렇게 탁자 조그만한 뭐 의자 같은 이런 탁자가 있어요. 근데 그 위에 한 수십 종의 향수가 쭉 즐비해 있어요. 근데 각각 향수들이 뭐 몇 백만 원짜리예요. 쭉 서 있어요. 한 20개도 넘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옆에 조그만 파우치 같은 가방 이렇게 케이스 같은 게 있었는데 거기 안에는 각종 열쇠들이 들어 있었어요. 근데 자동차 열쇠 5개 정도가 들었었어요. 이게 취향대로 타는 거예요. 승용차, SUV, 뭐 벤, 그리고 뭐 그 페로 시작하는 그 이상 스포츠카 이런 것도 있고. 아무튼 야 도대체 이 사람은 뭐 하는 사람이길래? 그리고 나서 이제 집안 구석구석을 소개해줘요. 그러면서 이 85평의 그 대궁궐 같은 저택에서 방 하나하나 문을 열어가면서 거기에 무엇이 있는지를 소개하는데 천지가 명품입니다. 천지가 장식, 가방, 시계, 가전, 옷 모든 것들이 명품이에요. 그러면서 옆에다 이렇게 띄워줘. 이건 얼마짜리, 이건 얼마짜리 이렇게. 예, 온갖 명품으로 집안 곳곳을 화려하게 가득 메웠는데 그런 모습을 보면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하겠죠. 야, 저 사람 복 많이 받았다. 복 받았다. 운 좋게 복 받았다. 나도 저렇게 살고 싶다. 그런데 그 가치들을 잘 모르고 처음 보고 저게 정말 저 가격이라고 의심하면서 보았던 저는 제 눈에는 그냥 그 집안이 정신없어 보였어요. 이런 거죠. 저 정도로 명품에 집착하며 사는 사람, 그것이 행복이라고 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들어갈 공간이 없었겠구나. 저 사람이 혹 나 교회 다녀요 라고 저렇게 산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 인생에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습니다 라고 생각이 먼저 들었어요. 그 정도는 아닐지라도 여러분 한 가정을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십시오. 여러분의 삶의 공간을 무엇이 채우고 있습니까? 무엇이 채우고 있습니까? 혹시 그것이 있으면 내가 복받은 것 같고 남들과 차별이 있어 내가 좀 더 멋져 보이고 고급해 보이고 자랑거리가 되고 이런 것들이 그 공간에 채워져 있다면 여러분은 그것이 복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렇게 내가 원하는 것들로 하나씩 하나씩 내 공간을 채워가는 것이 만족이라 행복이라고 느끼고 있을 겁니다. 빼앗기지 않고 잃어버리지 않으려고 안간힘을 쓰시겠죠. 그리고 더 많이 더 좋은 것을 가지려고 관심이 오로지 거기에만 쏠려 있을 거예요. 자신이 누구인지, 하나님이 나를 어떤 존재로 창조하셨고 어떻게 나의 오늘을 살아야 복된 인생인지 이런 거에는 전혀 무관심한 채 그저 저 세상, 가난, 그 가난한 사람들의 정신과 가치에 휩쓸려서 하나님 없이 공허한 하루하루를 복을 좇아 살아가는 그 인생, 그게 인생의 전부인. 그래서 자기 마음대로 살고자 세속적 욕망에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아내고야 말겠다는 종교적 신념을 얹혀서 세속적 욕망 플러스 종교적 신앙 이 두 가지를 합쳐서 세상 사람보다 더 큰 욕망으로 나는 살겠다. 나는 저들이 갖지 않는 하나님이 있고 더 큰 복이 기다리고 있다. 이렇게 비정상적인 매우 기괴한 신앙의 가정을 꾸려가고 있지는 않는지, 물론 여러분 가정이 그렇지 않을 겁니다만 한번 스스로 점검해 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계십니까? 하나님 사랑하는 자가 여러분이 끔찍히 목숨처럼 생각하는 자녀를 제대로 사랑할 수 있는 거고, 하나님을 외면하는 자가 그 자녀를 파멸의 길로, 사랑을 빙자한 파멸의 길로 끌고 간다는 거 기억하시고 여러분 가정이 바로 그 복되신 하나님으로 충만한 행복한 가정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할 때 여러분 가정이 복이신 하나님, 그 하나님으로 가득 찬 충만한 영광의 가정이 되기를 원한다고 함께 시간에 간절히 기도하십시다. 그 안에서
부부가 사랑하고 부모 자식 간에 자식과 부모 간에 화목하고 평강이 있고 자람이 있고 무엇보다 그들의 인생 존재들이 아름다워짐이 있고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구현하는 건강한 가정, 교회, 바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신실한 가정이 되게 해주시라고 간절히 시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의 가정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광스러운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을 축복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을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복으로 삼고 하나님 말씀 아닌 것을 순종하며 살아가기로 생각하고 세상 질서와 온갖 가난의 문화와 정신에 젖어 사는 하나님 우리가 되지 않게 하시고 우리 가정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온 인류의 창조주 되시는 하나님 우리의 복이시고 생명이시오. 하나님과 온전하고 거룩한 연합 속에 건강한 가정, 아름다운 가정, 그렇게 양육받은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다음 세대를 짊어지고 간 저들의 신앙 역사 속에 신실하고 복된 인생들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렇게 하나님의 진리가 하나님 말씀 생명이 우리의 삶을 충만하게 채우고 약속으로 붙들어 매는 아름다운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복입니다. 우리의 관심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복되게 생명으로 충만케 하실 것을 믿습니다. 고백하며 우리의 가정을 온전히 하나님의 가정으로 올려드리기를 사모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